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다음 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경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즉 정경련은 지난 1961년에 설립된 이후 5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체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연결고리로서 정경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 때마다 정경련은 대국민 사과를 해왔습니다. 정권의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도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 정경련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 맞는 시대 정신은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재벌들에게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